안녕하세요, 유로입니다. 지난 4월, 4월의 셋째 주 로또 제 959회차를 맞춰보려고 합니다. 현재 아버지의 유품으로 된 이 멈춰진 이 시계를 다시 되돌아가기 위해서 잠시 이렇게 봉인을 해두었고요. 그 봉인을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59회차 당첨 결과는요, 1번, 14번, 15번, 24번, 40번, 41번, 그리고 보너스 번호 35번입니다. 1등 당첨금은 30억 153만, 아, 맞나? 아, 30억 150, 아, 30억 100, 죄송합니다. 30억 150, 100만원. 아무튼, 이렇게 됐습니다. 8명. 그동안 한동안 20억 대고 11명, 10명 이렇게 나왔잖아요. 2등은 5,300만원 75명이고요. 나머지는 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 드디어 이 윤호가 로또 1등 당첨 결과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참고로 로또를 맞춰보기 위해서요, 토요일이 지나고 일요일이 지나고 월요일이 지나도 맞춰보진 않습니다. 왜? 한 주 더 로또 1등 당첨되었다는 마음으로 그 희망을 품고서 버티고 버텨서 살아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4월 22일 목요일 로또 959회차를 맞춰보려고 합니다. 어제처럼 푸르르고 눈부신 햇살이 가득하길 바랬는데 그러진 않네요. 그래도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한테 기도를 드렸고 돌아가신 아버지한테도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다행스럽게도 까마귀가 울질 않으니까 그 기분은 참 명확히 좋더라고요. 아무튼 이 안에 로또 1등이 꼭 당첨되었기를 바라면서요, 로또 1등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959회차 로또 1등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 동네 로또 2등 당첨자가 그렇게 가장 많이 나왔다는 영광정보통신. 제가 여기를 거의 한 17년을 넘게 지금 다니고 있는데 로또 1등이 되었을지 한번 맞춰보도록 하죠. 로또 1등 당첨돼서 농협본점 가자. 아니 잠깐만요, QR코드가 안 나와서. 제발 로또 1등 당첨되라. 제발 돈 걱정 없이 살자. 제발. 뭐야 이게? 또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면 두 번째, 저희 동네 한 바퀴를 돌다가 우연찮게 마주한 제2의 로또 명당. 여기도 2등이 가장 많이 나왔다는 곳인데 집에 돌아오기 전에 주머니 탈탈 털어서 산 8,000원짜리 로또 1등 당첨 결과입니다. 로또 1등! 아쉬운데요, 여러분. 로또 1등 제 959회차 30억. 이건 아쉽게도, 진짜, 이 아쉽게도란 말이 진짜 싫어요, 여러분. 그 낙첨이라는 말보다도 이 아쉽게도란 말이 정말 싫습니다. 예, 여러분. 본의 아니게 이렇게 됐습니다. 최근에 제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직 그게 업로드는
됐었을지 안 됐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솔직히 이번에 로또 1등 용사들만이 갈 수 있다는 서대문역 6번 출구 농협 본점을 갔다 왔습니다. 예, 갔다가 거기 기운도 좀 봤고요. 그리고 길 건너 맞은편 서대문 경찰서 옆에 작은 한 평짜리쯤 될까 말까 로또 방에서요. 로또 960회차를 샀습니다. 어제는 날이 푸르르고 맑은 햇살이 가득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떤 유튜브 채널 자체에서 로또 1등 당첨 결과에 대해서 본 적이 있어요. 아, 이게 너무 부러워서 제가 스샷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898회차 로또 1등과 3등이 연이어 당첨된 사람의 QR코드로 된 로또 당첨 결과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분은? 심지어 당첨금이 26억이나 받게 됐어요. 와, 이거 보면 진짜 왠지 제가 품고 다니면은 나도 왠지 이렇게 로또 1등 당첨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적처럼 품고 다니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저도 이렇게 로또 당첨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큰데 말이죠. 로또는 깡이 됐고요. 어제는 푸르른 하늘 햇살과 함께 농협 본점을 갔다 왔었는데요. 오늘같이 비가 올 것처럼 흐릿한 날. 여러분, 솔직히 저는 비가 올 것처럼 흐릿한 날은요, 집 밖을 잘 안 나가요. 근데 오늘은 왠지 모르게 한강을 가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강. 여러분들은 한강 하면 어떤 이미지를 떠오르나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곳? 아니면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늘 한강 데이트를 하는 곳? 아, 여러분, 저는 꼭 로또 1등 당첨돼서요, 지금의 어머님의 눈물, 그리고 흘리시는 그 눈물의 무게를 진짜 돈 걱정 없이 진짜 살아갈 수 있도록, 진짜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어머님의 눈물을 로또 1등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눈물을 기쁨과 한의의 눈물로 바꿔드리고 싶습니다. 빌고 또 빕니다. 다만 로또 1등에서 구워주시옵소서. 제발 로또 1등 당첨돼서 내 가족, 내 가정, 제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빌고 또 빌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제 959회차 로또 1등 30억. 안녕. 안녕.